아무나 아니니까 자리 좀 비키시죠? 뭐야, 저 여자? 선배, 잠깐 나가 있어줘. 아니, 누군데 이렇게 경우가 없어? 어서. 또 왜? 너, 최강일이랑 이혼 안 한다는 거 다 거짓이지? 뭐? 니들 짰지? 또 왜 이러는 건데? 또 무슨 일인데? 알면서 뭘 물어? 가증스럽긴 해.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병원을 가봐. 뭐? 가서 치료 받으라고. 내가 보기에 당신 정상 아니야. 뭐? 힘들겠지. 이해해. 그러니까 혼자서 병 키우지 말고 더 늦기 전에. 그만해! 피할 줄도 알고 제법이다? 이번엔 피하는 걸로 끝내지만 다음에도 이러면 그때 내가 먼저 때릴지도 몰라. 뭐? 걱정돼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병원에 가든 종교에 가든 어디든 가서 네 마음을 좀 다스려봐. 안 그러면 너만 힘들어. 지금 나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? 그래, 어쩜 그게 낫겠다. 정상인처럼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차라리 그게 낫겠어. 네 말대로 앞으로 미친 사람답게 살게. 뭐라고? 그 인간 김유열로 돌아가도 너하고는 안 돼. 그러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. 안 그럼 미친년이 제대로 미치는 걸 보게 될 거니까.